안녕하세요.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. 아침 3분 공감입니다. 봄을 시기하려는 듯 추위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. 이런 날은 마음이 더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.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의 입장마저 난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. 아픔을 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닌 기분을 좋게 하는 칭찬의 말 한마디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입니다. 가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입장마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사자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는 합니다.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. 참으로 축복이고 다행한 일입니다.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누는 대화는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.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으로 대화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글 구성 윤정근, 낭송 이온겸. 오늘의 노래 박상민이 부릅니다. 지중해.